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개띠분들의 5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 개띠분들, 5월에. 이번에 연애운, 인연, 사람, 요쪽으로 복이 좀 들어온다고 하네요. 연애가 잘 풀린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지금 만나시는 분과 본인이 원하면 좀 백년해로도 가능하다라고 나오니까 결혼운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도 쉽게 찾아지실 것 같아요. 연애운이 좋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 또는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 빠른 인연을 찾을 가능성. 결혼하신 분들은 좀 운때가 좋으셔서 뭔가 새로운 자녀를 얻는다던가 결혼운도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하신 그런 운때다. 5월에 뭔가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연애, 결혼, 부부 이런 쪽으로 좀 빠른 진행이 진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뭔가 재회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인연과의 인연이 괜찮고 그다음 재회운도 괜찮지만 새로운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재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연애운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업운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사업운은 애매해요. 잘 됐다가 잘안 됐다가 좀 기복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쌤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확장도 많이 하고 크기도 키우자라고 하면서 스케일을 키웠다가는 본인이 호되게 된통당해요. 그러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된통당해, 된통당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반복적으로 5월달이 지나갈 건데, 그 사이에서 팍 터지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평타이기 때문에 소비를 조금 아끼시고, 5월을 조금 진행을 천천히 봐가면서 저축하고 상황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사업이 순탄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기복이 심해서 내가 아껴두고, 모아두고, 재워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업하시는 분들, 새로운 일 하시는 분들, 초반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절대적으로 전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꿈자리 안 좋다고 하면 좀물 떠넣고 빌고 막걸리도 떠넣고 빌고 하시면서 이번 사업, 이번 창업 순탄하게 좀 지나가달라고 빌어야 될것 같아. 여기도 사업 터, 이게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개띠분들이 5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한 때가 올해 5월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직장운은, 이번에 직장은 차라리 사업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이게 사업이면 내 돈이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직장은 덜 하잖아요. 평타치, 또는 내가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 또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직장운은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구설도 많이 일어나고, 뒷담도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5월에 좀 스펙타클하게 지나갈 거예요. 내 팔자건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업도 조금 힘들어. 아예 좋았다가 아예 나빴다가 둘중 하나가 되는데, 차라리 아예 좋은 쪽으로 가보셔요. 그리고 막 이제 오랫동안, 그 회사를 갈수 있냐, 없냐 봤을 때는, 조금 이번 5월에 들어가셔가지고 눈딱 감고 버텨야 돼요. 조금 힘들어 초반에는. 하지만 5월 넘어가면 좀 덜하다고 그래. 자, 그리고 이번에 매매운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매매운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속상하긴 해. 하지만 이번에 매매 계약이 쉽지는 않는다라고도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조금 내려놓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
땅을 내놓는다, 사야 된다 할 때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어놓고 거래를 하셔야지 순탄하게 돼요. 괜히 이것저것 따졌다가는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못 쳐내놓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 신경전에 본인이 져버리는 꼴이 된다고 나오네요. 이 아까운 땅을 어떻게 이 가격에 내놔? 이 가격에 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매매가 될 것도 안 된다야. 이번에는 좀 내려놓고 거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사업 계약이라든가 일하는 계약, 땅 계약 이런 게 신용도도 좀 올라가고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번 매매 계약은 이제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입니다. 자, 이번에 뭐 관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관제는 있어요. 관제는 있는데 좀 가볍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화, 핸드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보이스피싱 이런 거나 사기, 전세 사기 이런 거, 이런 사기 요 관련돼서 되게 심해. 이번 관제 5월에 4월 달부터 계속 이제 이 관제운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땅 또는 이제 문서 매매 이런 보이스피싱 요게 되게 심하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미 벌려놓은 것들, 이미 사기 당한 것들을 5월에 드러난다고도 하고 4월이나 5월, 6월에 드러난다고 하니까 차라리 뭔가 계약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월세를 사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당장 일을 크게 키우면 안 된다. 뭔가 거래를 하지 말 것. 누구를 믿지 말 것. 그러다가 이번에 관제 확실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람 관계는 늘상 뭐 그냥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시는 개띠다 보니까 사람들 입방아에는 평소에는 안 올랐지만 5월 달에 유독 입방아에 올라가지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예요. 왜냐면 입방아에 올랐던 게 5월 달에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야. 씨발, 얼마나 열받아, 그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옷이고, 왜냐면 이미 내 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싹 소문이 다 돌았던 거거든요. 속상한데 그럴수록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겨먹는다고 하니까 좀더 외모를 좀 빡세게 하고 직장을 다닌다던가 친구들 앞에 자기 관리를 좀더 빡세게 하고 드러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을 좀 느슨하게 친구처럼 또는 동생처럼 언니처럼 편하게 보이시면서 트집 잡히는 경우가 이번 5월에 있다라고 하니까 거리감도 주고 말투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가족 관계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또 가족에서도 좀 터지거든요, 이번에는요. 가족이 사고 치는 가족이 꼭한명 있는데 이번에도 안 좋은 소식이 좀 들어오고 올것 같아요. 손 벌리는 경우도 있어, 가족들이 나한테. 그래서 직장 또는 가족 관계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조심해 주세요. 혈압, 혈액순환, 그다음 머리, 두통, 불면증 요런 쪽에서 건강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